월간 아티스트 8호를 소개합니다. 아트 칼럼으로 화가의 길에는 정답이 없는 걸까?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뒤를 돌아본다. 회작가 박정림 작가로 생성과 소멸의 근원을 쓰이 빛을 주제로 한 작업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한국화의 채색화 특별전 생애 찬미 전시의 내용을 볼 수 있다. 신작 코너로는 안창수 작가, 이득효 작가, 강신영 작가의 신작을 지상에 발표한다. 아울러 다양한 전시의 소식도 만나볼 수 있다. 8월호 이북을 영상으로 보다가 확대하여 읽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하단의 상단 설명란에서 8월호 아티스트 이북을 링크 클릭하시면 정지된 화면으로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